한국 야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응원 문화인데요. 한국식 응원 문화는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하고 독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마다 정해진 응원가를 부르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죠. 투수와 타자가 등반하면 등장곡과 함께 응원가로 선수 사기를 북돋고 견제 응원, 풀카운트 응원, 승리 응원 등 다양한 응원이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응원 문화의 중심에는 단연 치어리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치어리더들이 관중의 응원을 이끌며 호응을 유도하고 공연을 펼치기 때문에 경기장 분위기가 활기를 띠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야구 치어리더들이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고 이제는 한국을 뛰어넘어 대만 야구계를 휩쓸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만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국빈급 대접을 받고 있다는 한국 치어리더들은 누구일지 또한 대만 내 한국 치어리더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만 FTV에는 한국인 치어리더 이다혜가 출연해 패널들에게 춤을 가르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그녀는 현재 치어리더로 활동하면서 익힌 동작들을 알려주는 건 물론 중국어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근황을 전하는 등 다양한 재능을 뽐내는데요. 특히 그녀는 이다혜와 함께하는 한국어 온라인 광장을 개설했다고 홍보했고 치어리딩뿐만 아니라 TV 진행과 연기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치어리더로 꼽히는 이다혜는 2019년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로 데뷔해 뛰어난 외모와 춤 실력으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었는데요. 전주 아이린, 승리 요정, 국치 원탑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치어리더를 통틀어도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며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치어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이다혜가 지난해 3월 한국을 떠나 대만으로 새로운 도전을 떠나 화제가 됐는데요. 이다혜는 한국 치어리더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며 라쿠텐 몽키스의 치어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만 야구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기 구단 라쿠텐 몽키스는 과거부터 한국 프로야구 응원 문화와 치어리더 영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지난해 한국 최고의 인기 치어리더인 이다혜 영입을 위해 구단 단장이 직접 한국에 방문해 러브콜을 보내며 설득했고 마침내 이다혜는 한국 치어리더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며 해외 진출 치어리더 1호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부분은 이다혜가 대만으로 진출한 후 단순히 치어리더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대만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다수의 CF 광고 촬영 등 그 이상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다혜가 코카콜라의 대만 모델로서 출연한 광고는 공개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고 가전제품, 아이스크림, 삼성 등 총 12개의 광고를 찍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찍은 광고의 2배가 넘는다고 해 그녀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프로야구 평균 관중 수가 약 6,000명인 반면 이다혜가 응원한 경기의 평균 관중은 7,967명으로 관중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이다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대만 내 입지에 대해 직접 밝혔는데 대만에서 활동한 9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며 치어리더가 광고 활동은 물론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은 경우가 많이 없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다혜는 2023년 대만 유튜브 공식 급상승 크리에이터 1위, 인기 크리에이터 1위, 치어리더 인기 순위 상반기 2위, 대만 인기 연예인 5위를 차지하는 등 신드롬급 인기를 증명했죠. 대만에서 선정한 인기 연예인 2위가 블랙핑크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치어리더인 이다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다혜의 영향으로 대만 구단 안무들의 K-POP 안무들도 추가됐고 이다혜는 직접 K-POP을 만들어내며 최근 대만에서 가수로 데뷔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한국과 대만의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허쉬를 발매하고 본격적인 치어리더 엔터테이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다혜의 종횡무진 활약 덕분인지 대만으로 진출한 한국 치어리더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혜에 이어 대만에 진출한 안지연은 작년 말 대만 신생팀 타이캉 호크스의 치어리더로 들어가 이다혜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고 국내 스포츠를 대표하는 치어리더들이 대만에서 성공하자 대만 현지의 치어리딩 한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것이죠. 이들을 필두로 이호정,
박민석, 남민정, 조연주, 이하영 등이 현재 대만에서 치어리더로 활약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들은 최근 대만의 한 예능 방송에도 출연해 자신들의 매력을 뽐내며 대만 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웨이치안 드래곤스로 팀을 옮긴 이다인은 첫 외국인 팀장으로 발탁되어 공연 기획 및 연출뿐 아니라 팀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고 안천 역시 치어리더 팀장으로 발탁돼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에서 한국 치어리더의 인기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대만 프로야구가 치어리더를 이용한 응원 문화가 정착된 것은 단연 한국 야구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삼성과 기아의 연습 경기에서 치어리더들의 열띤 응원으로 자국 팬들의 많은 인기를 받은 것에 자극받아 전속 치어리더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후 치어리더 도입을 활성화한 대만 프로야구는 현재 야구 경기보다 치어리더가 더 주목을 받는다라는 논쟁이 나올 정도로 치어리더가 연예인보다 인기를 더 얻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현지 기자에 따르면 대만의 치어리더 문화는 그야말로 특별한 문화로 자리 잡았고 한국인 치어리더는 대만 입장에서도 처음 도입한 외국인 치어리더이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K-POP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이 추세에 따라 대만 리그 내 현지 치어리더들의 K-POP 활용 니즈가 높아졌다라며 마침 한국 치어리더들이 자신들의 K-POP을 잘 활용하고 있고 대만 치어리더와는 다른 스타일의 매력으로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은 뛰어난 미모와 몸매를 가지고 언론이나 방송에 자신들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다혜가 대만에서 이토록 많은 인기를 얻은 이유에 대해 대만 매체는 그녀의 댄스에는 특유의 활력이 넘치고 그녀가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중국어를 공부하는 점을 뽑았습니다. 이다혜 본인은 대만의 장점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를 꼽았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텃세가 없고 모두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서 좋다라고 밝히며 무엇보다 대만에서 치어리더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 좋고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만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대만 치어리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린샹의 경우 3시간의 행사비로 무려 1,27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다혜 또한 대만에서 1년에 약 4억 원을 벌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치어리더라는 직업이 관중석의 꽃이라고 불리고 많은 주목을 받아 화려해 보이지만 대우나 환경 등 실상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만에서 러브콜이 온다면 떠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치어리더들의 해외 진출은 이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지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K-응원 문화, K-치어리더도 K-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K-치어리더들이 점점 해외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한류가 생겨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국 치어리더들이 대만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는 대만을 뛰어넘어 일본과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새로운 한류 열풍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당근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